없지만 발걸음은 또박또박 같은 길을 찾아가네. 시계처럼 하루 또 하루 하루 또 하루 똑같은 날. 문을 열고 나서면 차가운 공기 낯설은 세상. 또 하루 버텨보자. 뭔지는 모르지만 어쩔 수 없어. 하루 또 하루 하루 또 하루 하루 또 하루 똑같은 날. 오늘은 목요일 수업 다 마치면 방송 반, 끝나면 6시 밥 먹고 학원에 갔다가 9시 30분 엄마를 만나서 영어회 갔다가 끝나면 11시 하루가 맑은 중학교 방송실. 마이크 아웃. 야, 진짜 잘했어. 야, 나 완전 잘했지. 내일 금요일 방송은 너다. 그게 영어 방송이잖아. 그래서. 야, ABC만 할 줄 알면 하는 거지. 아니면 너 좋아하는 팝송 불러봐. 왜 그때 그 불렀던 거 있잖아. 그거 축제 때. 어, 선배. 인사해. 내일부터 하는 영어 방송 수민이가 할 거야. 조수민. 얘가요? 어, 조수민, 너네 반으로 전학 오네. 얘가? 너네 서로 몰라? 안녕? 씹혔네. 잠깐만요, 선배. 영어 방송 저희 방송반에서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응, 오늘부터 조수민 방송반이야. 오늘부터요? 어떡해요? 갑자기요? 특채라는 것도 있단다. 미국에서 10년 살다 왔다는데. 너희보다 낫지 않겠니? 저희보다 낫다고 아무나 방송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니 저희는 3차까지 다 보고 들어왔는데. 아, 조수민도 그 정도는 해야죠. 야 이건 너 말 좀 해봐. 아 뭐 3차까지는 아니어도. 많이 컸다 윤지열. 테스트는 끝났고 자격은 충분하니까 너희가 기술적인 부분부터 도와줘. 와 야 어이없다. 재수 없다 그치? 야 너 사람 앞에 두고 왜 그래? 아니 저 선배 말이야. 아 나 선배 되면 절대 저렇게 안 할 거야. 이건 폭력이야. 많이 아프구나. 어디가 아파? 야 씨, 죽을래?
근데 조소민 방송반 들어간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있었어. 근데 나만 몰라. 너 회의 빠지고 일찍 간 날. 야, 이윤호, 적어도 넌 나한테 말을 해줬어야지. 아휴, 조수민, 원고는 써왔어? 음악은 못 들 거야? 마이크는 써본 적 있어? 야, 너 근데 말을 안 해? 진짜 말할 기분 아닌 사람 나거든? 아, 답답해, 진짜. 야, 너 근데 출석 부를 때 대답은 하더라? 조수민, 네. 맨날 음높이가 똑같아, 아주. 지가 뭐 절대음감이야, 뭐야. 나 절대음감 맞거든? 네, 아니고 네. 말하긴 하네? 하네. 앞으로 잘해보자. 원고도 써오고. 야, 이윤우, 짜증나. 너 누구 편이야? 누구 편이긴, 그냥 앞으로 잘해보자는 거지. 아, 잘해봐? 누구랑 그래 아주 잘해봐. 넌 내 말을 항상 오해하더라. 내 말을... 네가 제대로 하면 될 거 아니야. 청소 시간이야. 방송반이 오늘 음악실장번인 거 알지? 청소 다 하면 선생님께 꼭 검사 받아라. 알았어. 방송반 우. 진짜 이윤아 진짜. 맑음중학교 음악실. 하마귀의 고래 발자국? 이게 뭐야? 조수민, 거기서 뭐해? 음악실만 잠근다. 빨리 나가자. 열쇠 갖다 드려야 돼.
야, 근데 너 혹시 실어증 이런 거야? 자, 청소 다 했어? 아, 네, 열쇠 갖다 대리려 했는데요. 나한테 줘, 내가 잠글게. 네. 안녕히 계세요. 스탠드만 켜져 있는 수민의 방. 수민 조심스레 일기장을 펼친다. 사마귀의 고래 발자국? 이게 무슨 뜻일까? 수민! 전화 받아! 누군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엄마 전화! 안 받아! 잔다고 해! 오늘만 봐주는 거야! SNHSY? 이름 이니셜인가? 이게 뭐야? 지난번에 말했잖아, 교환일기. 정말 쓸 거야? 한번 해보는 거지 뭐. 유치해. 말로 하기 싫은 얘기 여기다 써. 내역도 좀 적어놓고. 음악실 애가 때 부른 거야? 아니, 우리 코스모스 축제 때 트랙팬러를 불러야지. 이번에도 우리 둘이 알아? 니랑 내가 알면 누가 아냐? 그냥 네가 정해. 너 요즘 이상해. 왜 뭐가? 다 귀찮고 짜증난 표정이잖아. 이거 언제? 그럼 그건 내가 생각해 볼 테니까 너 일기나 써. 31일 날씨 완전 흐림. 어? 뭐야? 뭐 감췄어? 아니야! 뭔데? 나도 봐봐. 야한 소설책이야? 아니라니까?
춤추는 거 있지? 뭔가 당황하고 있어. 딱 걸렸어 너 조수민. 내 눈은 못 속일걸. 자자자자 털어놔 나한테만 말해봐. 말하네 말하네 말해봐. 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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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네. 너는 왜 말을 안 해? 사람 무시하냐? 네 얼굴에 써 있어. 눈동자가 막 흔들려. 심장이 마구 뛰지. 입이 근질근질하지. 자자자자 털어놔 나한테만 말해봐. 말하네 말하네 말해보라니까. 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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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네. 사실은 내가 좀 낯을 가려가지고.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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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더더더 깊은 마음속 그래. 무슨 나쁜 짓이라도 털어놓으면 시원할걸. 하네 나는 기분일 텐데. 자자자자 털어놔 나한테만 말해봐. 괜찮아 괜찮아 비밀은 좋은 거야. 괜찮아 괜찮아 비밀은 좋은 거야. 사실은 진짜 비밀인데 3학년 3반 김시율 일기장 같은 건데. 누구 일기장? 오 너네 둘이 뭐하냐? 뭐 일기장? 아냐 아냐 별거 아냐. 수민이 고민 있나봐. 고민? 무슨 고민? 근데 이거 뭐야? 왜 일이 이렇게 되니? 뭐야 뭐야 그게 뭔데? 수민이 너의 일기장. 그래 내 일기장이야. 그러니까 관심 꺼. 응? 일기장이 왜? 그게 다야 그게 다야 그게 다야 그게 다야 말해봐 진짜 비밀이. 말해봐 자자자자 털어놔 우리한테 말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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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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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 야 그거 안 돼. 야 그거 내 거 아니야. 사마귀의 고래 발자국? 이게 뭐야? 잠깐만 실례할게요. 이쪽 신경은 꺼주세요. 주인을 찾아서 되돌려주려면 읽어봐야 하잖아요. 누가 일기를 잃어버리랬나. 진짜 잘못은 그쪽에 있죠. 아니에요 맞죠. 난 잘하는 게 없어. 과학 영재반에 있으면 뭐해. 매번 실수하고 제일 늦게 푸는데. 이제 문제 풀이도 지겨워. 넌 좋겠다. 잘하는 거 있잖아. 이번 코스모스 축제 때 부를 노래 네가 작곡해보는 건 어때? 아무도 안 알아주면 어떠냐. 잘하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는 게 문제지. 아하 이쪽은 과학 영재. 오호 이쪽은 작곡 천재. 잘났어 잘났어. 그런데 두 사람 무슨 상황 무슨 관계. 친구? I don't believe it. 사귀는 거? 맞죠? 6월 13일 오늘 날씨 개꿀꿀 내 마음도 개꿀꿀. 우리 집은 폭풍전야. 아니 폭풍이 한 차례 왔다 갔어. 내 진로를 놓고 부모님이 다투셨어. 근데 난 비겁하게 방에서 나가지도 않고 듣고만 있었어. 엄마도 아빠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 나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데 뭘. 뭐야 이거 교환일기잖아. 유치한데 재밌네. 남친? 여친?
얘기를 하든지 속 터져 진짜. 다리가 없잖아. 꿈틀꿈틀헤엄치는 이야기. 나는 뭐 괜찮아요. 이딴 일기 같은 건 안 써요. 짜증이 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기자 한 판, 게임 한 판. 그런 축제가 있어? 아니, 5년 전에 없어졌어. 다시 말해, 이건 졸업생 일기장이라는 거야. 그게 왜 우리한테 있어? 그럼 어떡하지? 주인 찾아주려고 했는데.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도서실 창고에 가면 졸업앨범이 있거든? 예전엔 졸업앨범 맨 뒷장에 졸업생들 주소하고 전화번호가 있었어. 도서실 창고는 어떻게 들어가? 그건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네가 어떻게? 내가 도서실 담당 선생님 붙잡고 있을 테니까 너네가 얼른 도서실 창고로 가. 야 어떡해. 빨리 도서실 창고로 가서 졸업하면 뒤져. 딱 10분 줄게. 누잇! 뭐든지 두잇! 뭐라도 두잇! 뭐든지 다니면 두잇! 뭐든지 싫어도 두잇 두잇 겁만 내지 말고 두잇 두잇 그냥 저질러와 두잇 두잇 머리 굴리지 말고 두잇 두잇 나서 보는 거야. 선생님 선생님 진짜 제가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 조용히 앉아서 기다려야 하니까 두잇 두잇 버려서 배고 계신 말려서 가서 야, 니들 여기서 뭐하냐? 넌 여기서 뭐하냐? 야, 너 도서실 좀비라고 못 들어봤냐? 너 수업 듣다가 뛰쳐나가서 그대로 가출한 애 맞지? 에이, 가출이라니. 그냥 바다 보러 간 거야. 소문은 들었다. 가서 반성문이나 더 쓰도록. 에이, 냄새가 나는데. 지율아, 시간 없어. Do it, 뭐든지 Do it, 뭐라도 Do it, 뭐든지 다니면 Do it, 뭐든지 싫어도 Do it, do it, 겁만 내지 말고 Do it, do it, 그냥 저질러봐 두잇 두잇 머리 굴리지 말고 두잇 두잇 나서 보는 거야. 선생님 선생님 진짜 제가 좋아하는 애가 한 명 생겼는데 정말 유식해 보이게 책 한 권만 추천해 주세요. 두꺼운 책을.
찾으면 말해줄게. 3학년 3반 김시우야. 이때 나 싶을 땐 Do it. 이거야 붙이면 Do it. 스스로 움직여 Do it. 스스로 움직여 Do it. 이때 나 싶을 땐 Do it. 붙이면 스스로 움직여 스스로 움직여 D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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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찾았다! 김시우! 어디? 아무도 너의 미래 책임지지 못해 Do it! 때로는 우리들 자신을 믿어 Do it! 야, 야. 진짜 못생겼는데? 어디 봐! 야 진짜 촌스럽게 생겼다! 얼른 나가자. 뭐 암튼 찾는데 도움 줬으니까 공개한다. 10년 전 일기장이 우리 손에 있어. 아 어떡해. 이 교환이기를 알게 된 사람이 4명이나 됐잖아. 야 너네 무슨 비밀결사도 안 갔다. 뭐 그래서 어쩔 건데? 얘기를 주인에게 돌려줘야지. 그게 가능해? 10년 전 졸업생인데? 아까는 주소랑 전화번호가 있다면서? 여기. 없는 번호야. 야, 그럼 한번 가보자. 주소대로. 난 아직 서울 잘 몰라. 야, 나 버스나 지하철 한 번도 안 타봤어. 뭐? 그게 말이 돼? 부모님이랑 차로만 다니니까. 난 수업 끝나면 학원 가야 돼. 바로 안 가면 엄마한테 연락 가서 곤란해. 야, 너네 되게 웃기다. 야, 너네 15살이야. 야, 태어나서 15년이나 이 세상에 살았는데 버스도 제대로 못 타고 지하철로 길도 못 찾아다니고 야, 심지어 학원도 맘대로 못 빠진다고? 야, 니들 들어봐. 자유란 뭔지 간단해. 자유란 어디든 가는 거야. 자유란 무엇이든 하는 거야. 가면 안 되는 데 빼고 하면 안 되는 것 말고 그 외에 어디든 무엇이든 하는 거야. 하는 거야. 인생을 활짝 여는 거야. 어느 날 아침 눈을 떠보니 답답한 하루 또 시작됐어. 무엇이 문젠가 생각해보니 어디든 가야지 안 되겠어. 바다가 생각났어. 동해로 갔지. 설악이 나를 불러. 설악산으로 올라갔지. 그렇게 된 거야. 학교에 왔더니 난리가 났어. 징계 전화 특별지도 상담. 그러다 결국 도서관 봉사. 그래서 너희를 만난 거야. 니들 들어봐. 길은 따로 없어. 정말야 길이야. 내가 가는 길이야. 길이라 사람들이 따라와. 가면 안 되는 데 빼고 하면 안 되는 것 말고 그 외에 어디든 무엇이든 하는 거야. 하는 거야. 삐끗하게 선을 넘고 삐딱.
딱딱하게 서 있다가 삐뚤어진 생각은 삐걱삐걱 산다 해도 꼭두각시보단 나 우린 로봇가 아냐. 우린 자유 못 말리는 자유 자유인이니까. 잘났어. 알았어. 그래서? 뭐 그래서? 갈 거야 말 거야? 까짓 거 타자. 가자. 알았어. 우리 가는 거야? 야 가는 거 나 봤지? 야 가는 거야? 야 각자 알아서 좋다고 나와야 돼. 아 알았어. 야 어느 쪽으로 가? 나 그냥 좀 걸으려고. 조수민 넌 내가 옆에 있는 게 싫냐? 아니 그건 아니고 난 부럽던데 뭔가 속마음 얘기할 친구 있는 거. 아, 일기장 주인들처럼. 근데 이들 무슨 사이 같아? 야, 넌 그걸 진짜 몰라서 묻냐? 그러니까 우정이면 어떻고 사랑이면 어때? 나도 사실은 나도 음악 좀 하는데. 뭐? 무슨 음악? 피아노. 헐, 너 그 말로만 듣던 조기와? 근데 이젠 안 해. 왜? 왜 안 해? 그냥 미국에서 다 포기하고 한국 들어온 거야. 피아노도 콩쿨도 끝. 엄마 잔소리 안 들어서 너무 좋아. 아쉽지 않아? 꿈을 포기하는 거. 전혀. 정말 네가 쓴 거야? 곡 진짜 좋은데? 가사는 네 일기에서 따서 붙인 거야. 아직도 안 됐어. 우리 미래는 너무 멀어서 손에 잡히지 않아? 우와. 불러볼래?
니가 그럼 그렇지. 니가 그럼 그렇지. 그런데? 뭐? 뭐? 콩쿨에 나가서 하나도 못 치고 내려와? 그만하라고. 연습을 다시는 피아노 친다고 하지 마. 연습을 다시는 피아노 친다고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다시는 피아노 친다고 하지 마. 짐 싸서 한국으로 갈 거야. 그것밖에 못하니? 그것밖에 못해? 그것밖에? 사라지게 만든 그 소리 날 초라하게 만드는 그 말 그것밖에 안 되니 그것밖에 안 돼 그것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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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난 수제도 아니고 영재도 아니고 첫째는 덕 아냐 난 그냥 나야 엄마 딸 엄마 딸 조승희 날 그냥 그런데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울겠어? 아니야. 직접 할래. 나 독일로 이민 가게 됐어. 독일? 이민? 부모님이 결정한 거라서 난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 언제 가는데? 이번 여름방학 때. 뭐? 그렇게 빨리? 그럴 거면 이 곡은 왜 만들었어? 같이 부르려고 만든 거 아니야? 서연아! 뭐야? 둘이 헤어지는 거야? 그만 봐. 그것도 중독이야. 야! 빨리 나한테 주소 좀 불러봐. 야, 그거 아니라고.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입력해.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알려주는 대로 따라가. 고민하지 말고 따라가면 돼. 안내하는 대로. 끝났어. 이렇게 그냥 가면 되는 걸까? 그저 도착만 하면 되는 걸까?
제대로 안내해줄까? 정말 따라만 가면 되는 걸까? 야, 근데 너희는 뭘 앞으로 지고 나왔냐? 난 설사병. 난 담임한테는 수학 금지돼, 엄마한테는 졸별 과제 한다고 하고, 난 엄마 미국에서 들어왔다고. 진짜야? 거짓말이야. 야, 야, 너 조수민, 너 좀 세다. 야, 너도 자연의 세계로 들어와. 어, 잠시만. 어, 야, 여기를. 여기? 여기 맞아? 야, 니들 진짜 멍청하다. 독일로 이민 간다고 했잖아. 당연히 집 팔고 갔겠지. 너 진짜 멍청하다. 그걸 왜 지금 말해? 우리는 주소만 찾으면 김시우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 걸까? 에이, 잊어버려. 그냥 오늘 여행은 여기서 끝. 떡볶이나 먹으러 갈까? 근데 나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먹으러 갈까? 야, 맞다. 근데 시험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일단 시험 범위를 잘 아는 게 중요하지. 그 다음엔? 그리고 정답을 맞춰야지. 와, 시험 싫다! 싫어! 싫어! 국어, 과학, 사회, 세계사, 통제, 직차, 숙소, 교과서, 적집게, 가을의 핵심, 청정리 이해하지 말고 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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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 굴랑, 갑, 신정변, 을미, 사변, 고부, 봉기, 아관, 파천 짜투림, 리튬, 칼륨, 루비늄, 칼슘, 세슘, 트랑슘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시간이 모자라 시간이 영어 완전 정복 EBS VOD 좀더 기다려 실수는 없는 거예요 웃는 점 부피 끓는 점 용해도 질량 에너지 우리 시간이 좀더 필요해요 나를 보여줄 나를 보여줄 시간이 나를 불렀다 의자는 시계라고 불렀다 수건은 침대라고 불렀다 거울은 의자라고 불렀다 I ask her for an hour She does everything day 듣기시험, 집필시험, 시기시험 객관식, 주관식, 논술식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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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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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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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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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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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다 오지 선다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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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망했어 조금만 우리를 지켜보아 주세요 어설픈 소세들 우리 미숙한 생각이
영어 상황 사회 과학 사회 사상 기술 문화 미술 체육 패션 실용 선물 와 시험 끝났다. 나 씨씨씨씨씨 반별 합창대회가 2주밖에 안 남았어. 우리 어떻게 할 거야? 반장 춤도 출 거야? 에스파 에스파 낡은 할아버지 시계바늘. 아 뭐래 할아버지의 낡은 시계야. 우리 1등하면 다니 미키 치킨 쏜다 그랬어. 그럼 당연히 1등 해야지. 무슨 곡으로 하냐가 중요해. 뭘 부르는 것보다 노래도 잘하는 게 중요하지. 무조건 튀어야 돼. 의상도 신경 쓰고 춤도 추고. 난 튀는 거 정말 싫어. 얘들아 얘들아 내 말 좀 들어봐. 그냥 노래를 있는 그대로 잘 부르는 게 제일로 멋진 거야. 아직도 모르겠니? 그게 맞지. 아~ 이거지. 야야 너 빨리 자리에 앉아. 얘들아 좀 제대로 된 의견 좀 내봐. 아 귀찮아. 그냥 난 반장 시키는 대로 할게. 그래 그러자. 야야 그래도 전통 있는 합창대회인데 우리 곡 선정은 전공법으로 가자. 전공법이 뭔데? 의미 있는 걸로 하자고. 신년은 졸업생이 직접 작곡한 거야. 의미 있잖아. 선배가 작곡한 거? 10년 전 선배가 이 축제 때 불렀던 곡이야. 다 아는 곡으로 하자 그냥. 야, 너 듣고 나면 생각이 달라질걸? 반장 말대로 하자. 악보 있어? 그거 중요한 지적이야. 야, 윤지열. 일로 와봐. 왜? 너 방금 무슨 폭탄 선언한 것 같다. 뭐가? 설마 네가 말한 그 곡이 시우 선배가 만들었다는 그 곡 아니지? 그거 맞는데. 뭐? 아니 우리한테 말도 없이? 방금 다 들었잖아. 그래도 우리 넷의 의견은 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비밀을 공유한 사람끼리. 야 비밀은 비밀이고 곡 선정은 내 권한이니까 내가 비밀일기까지 다 까발린 거 아니잖아? 난 좀 그렇다. 야 일기랑 곡은 별개야. 우리가 과거의 그 곡을 다시 살려내는 거야. 너무 멋지지 않니? 근데 잠깐 너 악보는 있어? 일기장엔 가사만 있었잖아. 왜? 뭐? 악보. 너가 처음 일기장을 발견했을 때 뭔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디? 음악 시선만 위해서 상자가 떨어지면서. 야 가자. 너희 밖에서 망봐. 야. 15, 16, 17, 18, 19, 20을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21, 22, 23, 24, 또 25 내가 내 인생 살고 싶어. 어른이 되면 난 어떤 모습일까. 어른이 되면 세상 좀 알게 될까. 세상은 좀처럼 이해할 수 없어. 어른들은 도무지 파악이 안 돼. 올해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변해갈까. 야 너 너무 독단적이야. 내가? 야 모두가 우왕좌왕 머뭇거리고 있을 때 누군간 딱 결정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야 그래도 나 대우 윤우 우리 셋의 의견은 들었어야지. 야 근데 조수민 너 이제 보니까 말 잘한다. 뭐 못하진 않아. 나? 안 좋아해. 에이 그 사람 시선이 어디 있느냐를 보면 누굴 좋아한 줄 알 수 있지. 에이 좋아하면 고백을 해. 갈진 모르지만 나중에 대학 가면 고백할 거야. 에이 갈지 안 갈지도 모르면서. 근데 송대호 너 내가 윤지열 쳐다보는지는 어떻게 알았냐? 너 하루 종일 나만 보고 있지. 너 나 좋아하냐? 야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난 항상 이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아니 나는 아니. 어, 그래. 아니 난 조수민 좋아한다니까.
뭐?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나이가 되면 우린 어른이 되는 걸까? 술 하나, 술 둘, 술 셋, 술 넷 세월이 가면 우리가 세상을 알게 될까? 내가 내 인생 살게 될까? 내 인생 찾았어? 야, 너 악보만 보고도 부를 수 있어? 우와, 이게 그 노래야? 대박. 다 만들었는데 들어봐. 어차피 같이 부르지도 못할 텐데 뭐. 지금 같이 부르면 되지. 나 이거 밤새서 쓴 건데. 아니, 정말 안 부를 거야? 이게 마지막이네. 왜 마지막이야? 처음이지. 며칠 후 음악 실험 복도에서 서성거리는 윤우지율 수민대요. 노래를 알고 나니까 더 궁금하지 않아? 어떤 사람들일까? 서현시우 우리보다 딱 10살 많은 거잖아. 작곡가가 됐겠지? 그걸 어떻게 알아? 김시우 과장님이 됐을 수도 있지. 야, 근데 서현은 무슨 서현이지? 박서현? 이서현? 근데 우리 이렇게 막 음악실에도 막 들어가고 허락 없이 곡도 막 연습하는데 어떡하지? 괜찮을까? 야, 그럼 어떡해. 결국 주인을 못 찾았는걸. 아, 맞다. 독일에 메일 보낸 건 어떻게 됐어? 아, 모르겠어. 김시우 인터뷰 찾아서 선배님 하고 보냈는데 답이 없어, 답이. 벌써 열흘은 됐을걸. 야, 너 독일어 몰라서 실수한 거 아니야? 야, 너 그거 몰라? 팝하고 몰라? 엄청 오래전 기사였다며. 들려? 이거? 이게 왜? 야! 우리 타임머신 탄 것 같은데? 야, 갑자기 과거로 온 거지! 야, 저 안에 서현이랑 시효가 있는 거야! 야, 넌 또 뭐래! 뭐 하는 거야? 어? 선생님! 선생님이... 뭐야, 너희들? 왜? 선생님이 이 노래를 어떻게 아세요? 뭐라고? 선생님, 혹시 우리 학교 졸업하셨어요? 10년쯤 전에요. 어? 이게 왜 너희들한테 있어? 선생님이 여기 있는 서현이에요? 아니에요, 죄송해요. 야야, 김서현 선생님이잖아. 아, 저희는 그런 줄도 모르고 막 일기장 주인 찾으려고 막 빌딩까지 갔고요. 그런 줄도 모르고 막 메일도 보내고. 너희 무슨 소리야? 처음엔 저였고요. 저도. 아, 그리고 저도. 저도. 너희
이 일기장을 다 읽은 거야? 네. 네. 악보 보고 합창대회 연습도 하고? 죄송합니다. 허락 없이 얘기를 가져가세요. 허락 없이 막 음악실에도 들어오고 허락 없이 곡도 연습하고. 그래 알았어. 괜찮아. 이제라도 말해줘서 고맙다. 됐으니까 그만 가봐. 선생님, 그런데 저희 그거 불러도 돼요? 작곡가 선배님은 잘 계세요? 아직도 사랑하는 사이예요? 선생님, 첫사랑이에요? 아, 들으면 후회할 텐데. 한 번만요. 들려주세요. 야, 김시우, 잘 지내냐? 거기 독일 맞아? 그냥 옆 동네로 이사간 덕후 독일이라고 하는 건 아니지? 얼마 전에 우리 동네에 독일제가가 생겼어. 파리바게트 옆집에. 독일에 독일제가 있니? 이 편지가 언제 도착하려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메일로 보내면 1분도 안 걸리는데 항공우편에 국제우표라니 웬 아날로그? 선물 같아서 기분은 좋았다. 아, 하긴 교환 일장이 내 손에 도착해서 너무 좋았어. 아, 김서연, 나 작곡 전공하기로 했다. 단식 투쟁을 해서 아버지한테 겨우 얻는 허락이야. 응원해 줄 거지? 와, 멋진데? 김시우 작곡가님? 나중에 네 이름을 간주회를 할 때 내가 꼭 VIP석에 앉아있을게. 미리 예약한다.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이메일로 보낸다. 무슨 일? 나 콩쿨에서 대상 받았어. 대상? 응, 너한테 제일 먼저 축하드리려고. 축하해. 그 다음에 시우 유품을 소포로 받았어. 유품이요? 헐, 어떡해. 그때 나한테 온 거야. 사고로 빗길에 미끄러졌다고 써있었어. 이 노래는 너희가 잘 연습해서 불러봐. 시우도 좋아할 거야. 감사합니다. 근데 너희, 네? 할 거면 제대로 해라. 네. 네. 제대로 하려면 네가 꼭 피아노를 쳐야 돼. 선생님 얘기 듣고 나니까 더 못하겠단 말이야. 못하는 거야, 아니면 안 하는 거야. 예전에는 콩쿨도 나갔다면서. 이젠 안 해. 아니 왜? 왜 안 하는 거야? 답답해. 미국에서 콩쿠르에 나갔었는데. 와, 대박. 진짜 완전 천재. 야, 넌 좀 가만히 있어. 무대에서 연주를 해야 하는데 갑자기 연습한 거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손가락도 안 움직여지고 세상이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그때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머릿속에서. 내가 너 딱 그거밖에 못할 줄 알았다. 그래도 난 매일 8시간씩 연습했는데 잘해보려고 잠도 못 잤단 말이야. 일단 숨 좀 쉬어. 이건 콩쿨이 아니잖아. 합창대회 반주잖아. 그래, 반 애들 다 같이 있으니까 떨리지도 않고 그냥 악보 보고 치면 돼. 널 쳐다보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거야. 안 되겠어. 아니야. 일단 자리 앉아봐. 그리고 눈 감아봐. 여긴 그냥 네 방이야. 피아노가 있는 네 방. 누가 쳐다보는 사람도 없고 듣는 사람도 없어. 건반 위에 손 올려봐. 다 외웠지. 잘하는 곡이야. 치고 싶지? 아니, 이거 쉽지 않거든. 알았어. 그럼 우리한테 이 곡을 알려줘봐. 처음 두 소절만.
들어볼래? 일기에서 곡을 따서 붙인 거야. 어때? 오, 야, 야, 좋다. 야, 가자. 사막의 고래 발자국? 왜 표지에 이런 걸 썼어? 그냥 우리 일기장 제목 붙여봤어. 어젯밤에 짐을 싸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는 바다로 가고 싶은 고래 같고 지금은 서걱거리는 사막에서 몸부림치는 거라고. 그래서 자꾸 상처가 나는 거라고. 넌 무슨 시인처럼 얘기하냐? 언젠가 미래에 우리가 어른이 됐을 때 다시 펼쳐보자. 그때까진 봉인된 거야. 이게 마지막이니? 편지 할게 계속. 네가 답장 안 해도 가서 연락 끊지 나와. 너도 포기하지 마. 네 꿈. 야야 끝났다. 아, 끝났다. 아, 진짜 멋있어. 야, 너 진짜 완전 잘하던데? 넌 좋겠다. 끝내주게 잘하는 거 있어서. 피아노로 줘. 고맙다 친구들. 야 대호 너 소리 안 내니까 진짜 잘했어. 화음이 딱딱 맞더라. 맞아, 야 네 싱크도 실력이야. 아. 우리도 어른이 되겠지? 아, 야나, 나는 중3도 되기 싫고 고등학생도 되기 싫어. 난 얼른 대학 가서 고백할 거다. 누구한테? 비밀. 야, 조수민, 너 나랑 사귈래? 나 좋아하지 마. 너 내 스타일 아니야. 야, 야, 나 방차인 거야? 그래, 고백하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라니까. 야야, 그냥 집 가자, 집 가자. 어? 야, 떡볶이 어때, 떡볶이? 야, 내가 말했지, 신전 떡볶이라고. 야, 그럼 너 이 가방 나한테 다 맡겨, 내가 배달해줄게. 야 여기 야 내 것도 아 싫어 너 싫어 빨리 가, 싫어 빨리 가, 내가 먹어 안타 안타요 어 야 잠깐만
이윤우, 너 이거 고춧가루 꼈는데? 진짜야? 바보. 빨리 오기나 해. 맞다. 왜? 우리도 교환 얘기 한번 써볼래? 야, 유치해. 오늘 한 해 맑음. 해보는 거야.